그래요. 아무튼 오늘 지난번에 올렸던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연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죠. 공무원 시험이죠. 공무원 시험을 올해 지금 실패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좀 우울하고 삶을 좀 많이 좀 놔버린 듯한 그런 느낌의 여성분이셨는데, 젊은 여성분이죠. 젊은 여성분. 그런데 그 메시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좀 우울하고 무기력한 여성분의 모습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지 참 신기한 부분들 되게 많았어요. 자,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잠깐 끊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앞서서 이분의 사연은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나 봐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굉장히 엄하고, 그런데 좀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 비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늘 이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니들 대학 가면 이혼할 거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애들 때문에 참았다, 이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자체도 굉장히 좀 무기력하고 힘이 없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이분이 어릴 때는 본인 기억은 없는데 어릴 때 굉장히 좀 떼를 많이 쓰는 그런 아이였대요. 막 소위 말해서 막 떼굴떼굴 뒤구르고 막. 그런데 자기 기억엔 그런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기억에 자신은 너무나 이미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고, 또 이제 이 아버지가 엄하긴 했는데 딸을 굉장히 챙겼나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좀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본인이 뭘 제대로 못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뭐 공무원 준비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하고 더 집에 있고 더안 나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서 저한테 찾아오신 경우였어요. 자, 그래서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잠깐 코멘트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미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네? 슬퍼요. 어떤 점에서요? 슬픔 많아요. 그래요. 이젠 그 할머니가 된 미래 당신이 되어서 보세요. 미래 당신의 기분 어때요? 저도 슬퍼요. 그 할머니가 된 미래 당신도 30살 저 시절 다 거쳐봤잖아요. 직접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 뭐라고요? 지나가고 응? 잘할 수 그래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할머니. 응? 맡기면 맡긴다고. 뭘 돼요. 네. 어떻게 맡긴다는 뜻일까요? 자연스럽게 맡기면 돼요. 특별히 하지 아하, 좋아요.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대로 맡기면 하나둘씩 해결될 거예요. 아하. 근데 슬픔은 겪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감정들은 다 겪어야 돼요. 대신 겪어줄 수 없어요. 뭐라고요? 대신 겪어줄 수 없어요. 감정은 고스란히 느껴야 돼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감정들은 어떻게 해야 다잘 느끼고 잘 처리하는 걸까요? 판단하지 말고, 네? 판단하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다 느껴주면 돼요. 다 느껴주면은 알아서 다 떠나가요. 자,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여기 이 감정을 맡기면 돼. 자연스럽게 맡기면 돼. 그리고 슬픔은 겪어야 돼. 그리고 그 맡기면 하나씩 해결된다. 이 말이 다른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요즘 나오는 메시지 감정에 대해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감정은 다 겪어야 된다. 느껴야 된다. 그리고 대신 겪어줄 수 없다. 감정은 고스란히 느껴야 되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느껴주면 된다. 그러면 알아서 따라간다. 자, 이거 좀 포인트 찍고 다시 넘어갈게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 감정에 너무 괴로워만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잘 느끼는 걸까요? 느끼기 싫어서 그런 아, 느끼기 싫어서. 거. 네. 거부하는 거.
때를 느끼기만 하는데. 좋아요. 우리 씨 같은 경우는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처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처리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좋아요. 그러나저나 이 슬픔은 어디서 오는 슬픔일까요? 스스로를 너무 미워해요. 아이고,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 어떤 점을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거절하지 말고 아무거나 차근차근 해보라고. 괜찮다. 너무 나를 눈 의식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보라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씨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서 헤매는 느낌도 있어요. 원하는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을 잊지 말고 밖으로 많이 나가야 돼요.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응? 안 해본 안 것도 해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끌어져요. 그러나저나 지금 현재 씨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느낌에 쌓여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눈치? 누구 눈치를? 아빠 눈치. 아, 내가 뭘 해도 아빠 눈에는 모자랄 것 같아요. 아, 그런 마음이었군요. 내가 뭘 해도 다 네 편이야. 아빠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눈치 너무 많이 보지 않아도 돼. 아빠는 네 편이야. 그랬군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인지 그렇게 자꾸 눈치 보고 위축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해져야 돼. 솔직해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싫거는 싫다고 표현도 하고. 눈치 보내는 건 다 맞춰줄 필요 없어.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너가 말을 안 하면 부모님도 몰라.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씨는 너무 어떤 동기들한테 뒤처졌다는 열등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주고 싶으세요? 어쩔 수 없어. 너가 그렇게 혼자 고민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그런 사실이 그런 거야. 그런 감정 너무 크게 느낄 필요는 없어. 너도 하는 건 잘할 수 있어. 좋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도 칭찬해주고 싶은 거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섬세해요. 섬세하다. 좋아요. 섬세한 아이.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는데 섬세하기 때문에 너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거를 잘 찾을 수 있어. 아, 조금만 귀 기울이면은 너가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게 뭔지 잘 찾을 수 있어. 와. 네가 두려워서 그래. 아하,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실패할까봐. 실패할까봐. 그래요. 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해봐야 돼. 아하. 그리고 실패하는 건 없어. 좋은 경험도 남기만 하면 돼.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만 귀구리면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디에 어떻게 귀구리란 뜻일까요? 감정을 잘 느껴봐요. 아,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감정을 잘 느껴보면 진짜로 즐거워하는 일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안 해봐서 그래.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가슴에 쌓아두기만 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쌓인 마음들을 어떻게 풀어내는 게 좋을까요? 감정에 잘 깨우리면 돼. 그때그때마다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잘 느껴주면 돼. 자,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자, 잠깐 여기서 좀 끌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그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 아닌가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눈치 보는 마음, 그죠? 그래요. 그만큼 그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었어요. 무서운 분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아빠는 네가 뭘 해도 다네 편이야. 아빠는 네가 뭘 해도 다네 편이야. 실제로 그런 분이셨거든요. 모든 걸다 해주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근데 그참 어린 시절의 그 무서운 느낌이 아무리 그게 커져서도 가시지가 않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만한 경험도 이것밖에 감당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는 이만하게 느끼지 않아요. 더 크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빠는 네가 뭘 해도 다네 편이다. 그래서 솔직해야 된다. 말안 하면 부모님도 몰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너무 이렇게 쌓아놓고만 살아서 왜그 심리학에서 수동 공격형이라고 그러죠? 수동 공격형. 공격이라는 건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거안 하는 방식으로 태업하는 거죠. 태업. 이런 방식의 공격을 수동 공격이라고 해요.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부러 더 표현도 안 하고 말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말안 하면 부모님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계속 뒤에 그 마음의 두려움을 그 극복하려면 이제 그 감정을 잘 느껴봐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뭔가 그 느끼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그걸 마주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앞으로 일이나 진로에 대해선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좋아하는 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 먼저 찾아봐. 벗어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일 먼저 찾아. 그러면은,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돼. 시간을 가져도 되니까 좋아하는 게 뭔지 차근차근 찾을 수 좋아하는 일 뒤에가 참 많이 좋아요. 나오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직감을 따라가면 돼. 너가 싫은 사람은 굳이 눈치 봐가면서 만나지 않아도 돼. 만났을 때 즐거운 사람, 직감을 따라가서 만나면 돼. 뭐 맞춰줄 필요 없어.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 같다. 아, 좋아요. 즐거워. 아하. 즐겁고 힘이 많이 되는 사람이야. 힘이 많이 되는 사람이야. 되는, 아하. 부모님도 나한테 더 바라는 거 없어. 내가 즐겁게만 하면 돼. 좋아요. 너무 좋은 조언이었고요. 혹시 건강에 대한 조언도 해줄 게 있을까요? 핸드폰 많이 보지 말고, 뭐요? 핸드폰 아하.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방 밖으로 많이 방 밖으로. 나가. 네. 조금 밖에 나가야 돼. 아하. 나가서 뭐 어떤 행동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공원도 걷고, 사람도 만나고, 인사도 잘하고, 그러다 보면 세계가 점점 넓어져. 그러다 보면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겨. 그리고 고스란히 느끼기만 하면 돼. 너무 애써서 한 거를 하려고 안 해도 돼.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잠깐 끌어가도록 할게요. 이 뒷부분부터는 지금 공통 지문이라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 일과 진로, 인간관계, 그 다음에 연애,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죠. 여기서 일이나 진로, 좋아하는 일 먼저 따라가라. 좋아하는 일 먼저 찾아라. 보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참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참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생각하지 말고 조언을 찾아라. 이 말이 참 누구에겐 꿈 같은 얘기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세상에 돈을 쫓을 때는 돈이 안 모여요. 정말 돈이 안 모여요. 뭘 해도 부족하고 세상에 도망가는 느낌? 그 도망가는 세상 막 뒤쫓는 느낌?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그 삼성이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물론 고생했어요. 고생했죠. 근데 제가 그때도 페북에 올렸던 그 당시에 썰렸던 글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막 뒤쫓아갈 때는 늘 세상은 나를 등지고 멀리 도망만 가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 세상을 쫓기를 그만두고 이제 내가 내 길을 가겠다고 돌아서니까 세상이 나를 뒤돌아보는 느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뒤돌아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정말 있습니다. 돈도 그래요, 돈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그냥 따라오더라는 거. 이게 참 너무나 단순하고 좋은 중요한 진리인데 참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못하죠. 왜?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으니까. 그죠? 그 두려움만 넘어서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인간관계에서 직감을 따라가면 된다. 직감.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오랫동안 그한 3, 40년 동안 어떤 사람 인생을 추적추산 방대한 그 종단 연구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아주 수많은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 책이 나왔죠,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한 책이고 중요한 연구를 담은 책이죠. 거기에 행복한 배우자를 찾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이제 집대성해 놓은 건데 실제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의 노하우죠. 그 직감을 달라는 거. 그 만났을 때그 느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왜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왠지 누굴 만나면 이상하게 이 사람이 결혼할 것 같은 느낌? 왠지 이 사람이랑 인연이 될것 같구나. 결혼하거나 같이 살게 될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맞거나. 사실 그런 것보다 뭔가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이렇게 즐겁고 좋은 느낌. 무의식이 안다는 거죠. 무의식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 이런 건 오래 안 가지만 이 무의식은 굉장히 오래 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무의식의 느낌이나 정보는 무시하고 사회적인 겉으로 드러난 돈, 능력 이런 것만 쫓는데 사실 이런 거 오래 안 가거든요. 오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즐거우면 된다. 그리고 지금 건강에 대해서 지금 너무 무기력하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너무 애써서 큰걸 하려고 안 해도 된다. 그래요. 무기력한 분들에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뭔가 큰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움직이는 거, 일단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손 하나 까딱 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원도 걷게 되고 사람도 만나고 인사도 잘하게 되고 세계가 점점 넓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왔죠. 야, 그리고 댓글 중에 망고니님, 감정을 느끼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알아차림 혹은 깨어있으라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감정을 느끼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죠. 자꾸 많은 분들이 감정을 느끼려고 하니까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죠.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죠. 그러면 감정에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요. 감정을 느끼라는 게 느끼긴 느끼되 잠깐 한 걸음 떠나서 그 감정이 흘러가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돼요. 감정이 흘러가는 걸. 그렇지 않고 그 감정에 빠져버리면 허우적대고. 그 감정에 떠내려가 버리죠. 나중에 또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통 지문이 나옵니다. 이거 뒷부분에 굉장히 심오한 지문이 그 대답이 많이 나와요.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할머니. 그래요. 우리 씨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예, 할머니.
그냥 얘 수호 할머니. 아, 수호 할머니. 어떤 역할을 해주시나요? 따뜻하게 보듬어줘. 날개달려 할머니라고 뒤에 나와요. 앞으로도 우리 씨가 당신을 더 잘 느끼고 교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느끼기만 하면 돼요. 항상 여기 있는데 얘는 자기 감정, 자기 감정도 버거워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아. 저는 항상 여기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씨 어떻게 살아주길 바래요? 즐겁기만 하면 돼요. 얘는 진짜 즐겁기만 하면 돼요. 아. 주변에 다 얘를 응원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아. 얘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얘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꾸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자, 아까 초반에 자꾸 자신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씨가 스스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거는 얘가 아니에요. 아, 왜 그럴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얘 주변에는 얘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스스로 못 느껴서. 그래요. 좋아요. 자, 혹시 이렇게 너무나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해줄 만한 따로 없으세요? 친구들도 다 얘랑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못 봐요. 남의 시선에 갇혀서 남들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남들 뭐라고요? 남들이 좋은 것만. 남들이 좋은 것. 본인이 어떤 거를 즐거워하고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시야가 너무 좁아서. 시야가 좁아서. 좁고 사랑받고 싶어요. 아. 남들이 인정하는 것들. 인정받아서 사랑받고 싶은 거.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보기는 게 더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즐거운 거 찾아야 돼요. 즐겁게 있다가 가면은 그걸로 세상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뭘 하든지 즐겁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죠? 즐겁기만 하면 세상은 완성이 되는 거다.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자, 요거 앞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분의 수호천사는 할머니 모습이었나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머니라 그래서 그 친척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그 어떤 날개가 달린 굉장히 따뜻한 할머니 느낌의 그런 천사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또 계속 즐겁기만 하면 된다. 얘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자기 감정도 버거워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른다. 수호천사가 여기 있는 걸 모른다. 늘 항상 여기 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즐겁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스스로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남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건 내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뒤에 그 우울을 무기력한 분들, 스스로를 못 본다. 남의 시선에 갇혀서 남들이 좋은 거 하려고 해요. 본인이 어떤 걸 즐거워하고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걸 찾아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 많은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기준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내가 하길 바래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기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눈치를 받을까요?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 사람들을 맞춰줘야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걸 자꾸 찾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 될 수 있고 선생님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교수님이 될 수 있고 자꾸 상대방의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들의 즐거움을 맞추려고 살다 보니 내가 나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바라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바라는 나를 되려고 하다 보니 자꾸 나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러니 행복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즐거운 걸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시야가 너무 밖으로만 가 있고 안으로 가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댓글 중에 NF정우님 좋아하는 일이 TV나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 좋아하는 거랑 차이가 뭘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준은 간단해요. 그걸 하고 나서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꽉 찬 느낌이 들었는지 뭔가 공허하고 허하고 허무했는지 이거 느끼시면 됩니다. 이거 느끼시면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즐거운 거 찾으라고 막 재밌게 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재밌게 노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즐거운 일은 내가 뭔가 나의 가치에 맞는 무언가를 창조해낼 때, 이루어낼 때 그 무언가를 할 때 가장 충만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몰입을 쓴 칙산트 미하이고스가 했던 그 몰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좀 고차원적인 충만감과 행복을 느낄 때 어떨 때 그런 고차원적인 충만함을 느끼느냐? 뭔가에 몰입을 할 때, 몰입되는 현상을 경험할 때 그런 걸 행복감을 느끼다. 그럼 고차원적인 충만한 행복, 그 감각적인 행복, 즐거움이 아니라 이런 고차원적인 행복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몰입 경험을 어디서 가장 많이 하는지 그 굉장히 정밀하게 객관적으로 해봤더니 놀고 즐길 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직장이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몰입 순간을 경험하고 그 몰입을 할 때 가장 고양된 충만함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직장을 너무나 싫어하죠. 너무나 싫어하죠. 일하기 너무 싫어하죠. 일은 나의 적이라 생각하죠. 여기서 모든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진정한 즐거운 일은 뭔가 내가 정말 원하는 무언가를 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놀고 즐길 때 놀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정한 즐거움은 그런 내가 뭔가에 진정 몰입할 수 있는 깊이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을 때 그때 느껴지더라는 거. 그래서 그걸 찾으려면 즐거움을 찾아가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몰입을 하기 위해서라도 즐거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마지막에 특히 있었죠. 즐거운 것만 찾아가면 된다. 그걸로 세상이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즐기기에는 너무 삶이 각박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일단 내가 즐거우면은 각박한 세상도 즐겁게 바뀌어요. 아,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 각박해서 나한텐 즐거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즐겁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럼 세상도 바뀌어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잠깐 끊을게요. 지금 밑에 정신아님이 그런 댓글 달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직장이라 몰입 충분하겠죠. 이게 거꾸로 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순서가 바뀌었다. 내가 즐거우면 세상도 즐겁게 바뀐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세상이 즐거워야지 내가 즐길 수 있지. 그러면 평생 못 찾습니다. 그 즐거움을 평생 찾을 수 없어요. 물론 일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일을 즐기면서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터에서 내가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 직장을 평생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됩니다. 즐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더라. 그래요. 좀 더 이해할게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얘도 그래요. 그럴 때는 작은 거라도, 진짜 소소한 거라도 얘는 가끔 길가에 풀을 봐도 즐거워해요. 근데 몰라요. 얘는 아하,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 거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즐거운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세상도 점점 즐거워져. 세심하게 관찰해야 돼요. 그런 거였군요. 좋아요. 그래요. 이 즐겁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가 봐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다 즐거움을 느끼려고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 괴롭다고 하지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체도 되게 즐거운 거예요. 아하. 모든 게다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잘 몰라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삶이 괴로우면 원망을 하잖아요. 그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또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보면 내가 원해서 그 감정을 원망하는 감정을 느끼는 게 즐거워서 붙들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오히려 즐거워서 즐기고 있는 즐기고 있다. 그럼 이건 잘못된 건가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 네. 그래요. 다 느끼고 나면 깨닫는 게 있어요.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려고 세상에 태어난 거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다. 그런데 이 뒷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괴롭다고 하지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즐거운 일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막힐 거예요. 어이없고. 아니, 괴로운 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 근데 이게 영성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무서운 거 싫어하죠, 그죠? 뭐, 공포스러운 거,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싫어하죠? 근데 정작 우리 놀이공원 가서 뭐 해요?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타고, 더 무서운 귀신의 집 찾고, 그죠? 아니, 그렇게 싫은 걸왜 일부러 찾아 그래요? 아니, 왜 일부러 비싼 돈 내가면서 공포 영화를 봐요? 무섭게? 그렇잖아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괴로운 거를 그냥 괴롭다고 안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이게 때로는 즐거울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체험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는 먹고 살 것도 힘들고 궁핍하고 막 병들고 아프고 이러면 누가 좋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겠죠.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멀리서 돌아보면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다 즐거움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즐기고 사라지게 가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나한테 괴로운 경험하게 되면 이걸 콱 붙들고 놔주질 않아요.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하지? 저 사람들은 막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지?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저 우리 부모님 왜 저래서 나 이렇게 힘들게 살게 했지? 이걸 콱 붙들고 놓지를 않죠. 이래서 이 괴로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냥, 아, 그래, 이렇게 경험했구나 하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기는 그냥 꽉 붙들고 있죠.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석가모니 부처가 설법을 할 때, 이제 누가 묻는 거예요. 아, 어디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심한 욕을 해서
아, 못 견디겠다고. 너무 미워 죽겠다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그런 말을 하죠. 자, 누가 너에게 시뻘건 달구어진 숯불 덩어리를, 새 덩어리를 너한테 던졌다. 근데 이걸 너는 손에 꼭 붙들겠느냐, 놔버리겠느냐. 이 괴로운 감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걸 놔버릴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계속 이어갈게요.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처럼 너무나 우울하고 무기력한 청년들에게 꼭 전하거나 강조할 말이 있다면 직접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진짜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요?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서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랑할 줄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줬으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자신을 좀 모자르고 부족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초점이 바깥에 맞춰져 있어서 남들 하는 걸다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바깥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나를 봐야 돼요. 다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사람들 다 괴로운 거.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런 괴로운 삶을 일부러 선택해서 온다고도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그 사람들의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라고 표현하죠, 좁게 보면 우리. 괴롭지만, 응? 아, 좁게 보면. 그걸 체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세상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정을 다양하게 느끼는 다양한 사람들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세상이 완성이 돼요. 다들 관계에서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 아하, 좋아요, 좋아요. 자, 혹시 이렇게 상담하는 저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시고요?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도록 도와주셨으면 그래요. 혹시 더 제가 주의하거나 노력할 것도 있을까요? 좋겠어요. 아니요,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 꼭 전하거나 강조할 말이 있다면 이제 마무리하시겠어요? 조금 나가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방에만 있지 말고 엄마 손도 많이 잡아드리고 아빠도 많이 아빠 뭐라고요? 많이 보러 가야 돼. 아빠도? 네. 주변에 다너 응원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너무 꼬아서 보지 말고 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어야 돼. 좋아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 직접 손잡고 미래의 모습을 보시겠어요? 많이 웃어요. 많이 말도 웃어요. 차고 웃을 일이 엄청 아,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어린이 안아줄 안아줄 때, 그 기분 어떠셨어요? 때 찾았다 좀 느낌? 찾았다. 아, 그래요. 그 느낌을 지금 다시 느껴보세요.
이 좋은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할게요. 다섯 가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의식이 돌아옵니다. 넷, 다섯.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이제는 또 누르셔도 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이상해.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날개 달린 할머니. 아, 그래요? 네. 날개 달린 할머니가 뭔가 항상 저를 계속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상해요. 너무 좋은 점 하셨어요. 너무 좋은 점 하셨어요. 자, 이 뒷부분은 이제 상담 소감 영상이니까 이제 여기서 끊고 해설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드셨나요? 이분이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즐거움이에요. 우리라 표현을 쓰네요. 우리. 나가 아니고 우리.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그리고 이분도 뭔가 자신을 늘 지켜보는 날개 달린 할머니 같은 존재를 체험하셨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체험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 그리고 대부분 이런 존재를 이제 그 내 안에 어떤 존재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관찰하는 존재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누가 이렇게 지켜보는 존재로 우리의 즐거움이다. 좁게 보면 괴롭지만 그걸 체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세상이 완성된다. 감정을 다하게 느끼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각자가 다 그 각자의 여지에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체험과 자신의 감정을 체험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꽃처럼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꽃이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제가 요즘 쇼츠를 올리는 것 중에 예전 영상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보낼 때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씩 보내는 거다. 각자가 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꽃이 다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아름답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즐거움, 각자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고.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분이 이제 그 너무나 깊은 우울과 무기력 속에 빠져 있었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너무나 엄했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나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그런데 그것이 맞춰지지 않고 늘 그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을 맞추려고 했다가 되지 않아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더 은둔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분에게 가장 강조한 말이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즐거움. 자, 이제 이 즐거움을 찾으라는 게 그냥 재밌게 놀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요. 아까 그 댓글에도 이런 말이 나왔지만 그냥 재밌고 즐겁게 놀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몰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칙산트 미에이 교수가 그 굉장히 몰입에 그 시카고 대학에서 굉장히 몰입을 창시한 굉장히 유명한 교수죠. 그분이 아마 헝가리 출신인가 아마 유태인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히는 좀 잘 감감을 한데, 그분이 이제 2차 대전 때 가족들이 굉장히 비참한 경험을 하죠. 그냥 그 전쟁을 피해서 탈출하는데 그 가족들이 그 기차에서 탈출하는데 자기 앞에서 막 총살당하는 끔찍한 경험도 하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런 사선을 뚫고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 이제 그런 아주 깊은 화두를 가지고, 아, 괴로움은 마음이니까 심리학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돈 1달러인가를 몇 들고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시카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몰입에 대한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과 발표를 하게 되죠. 이 몰입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몰입이라는 겁니다. 이 몰입이라는 게 그냥 몰입이 아니라 이 몰입을 경험한 사람들과 추적해 본 거예요. 주로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무명 화가들 보면 이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비싸게 팔려고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뭘 그냥 그렇게 정말 막
하루 종일 뭔가를 막 이렇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막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다 그렸어요. 완성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렇게 고생해서 그렸으니까 좀더 감상을 하든가, 응? 감상을 하든가, 막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팔든가 이럴 거 생각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되자마자 잠깐 한숨 쉬더니, 이렇게 잠깐 쉬더니 다음 빈 캔버스를 놓고 또 그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그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의 곳곳에서 몰입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그 깊은 충만함과 행복과 어떤 삶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더라는 거죠. 이 몰입이라는 게 뭘까? 뭔가 그 어떤 거에 몰입했을 때는 정말 그 시간이 막 멈춘 듯이 막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이분의 사촌 형인가? 이분은 어떤 수석을 채집하는 취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골라온 수석을 보고 있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몰입된 거죠. 이걸 보고 있으면 갑자기 해가 싹 넘어가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멋진 체험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해가 넘어가는 체험이 자그마치 11시간이나 지속된 거예요. 11시간이나. 11시간 동안 지켜보느라고 멈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지나가는 그 슬로우 모션을 보였던 거죠. 아니, 자그마치 11시간을 지켜보셨던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경험들. 이 몰입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이 몰입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자신이 진정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하는데 내가 그 어떤 수준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쉬운 일할 때는 몰입할 수가 없어요. 지루해. 이거보다 쉬운 일은 지루해. 근데 정말 내가 하는 어떤 능력에서 너무 어려운 걸 하면은 불안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이 몰입이 가장 잘 되려면 나의 수준에 비슷한 수준의 과제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능력보다 약간 더 어려운, 약간 더 어려운, 약간 도전 정신이 드는, 나의 능력보다 약간 더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이런 몰입 경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몰입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알아야죠. 이걸 알기 전에는 여기에 맞는 과제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알아야지만 여기에 맞는 과제를 찾을 수 있고, 이 과제를 찾아야지만 몰입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야죠. 내가 어떤 일에 즐거워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내 안에 즐거움을 찾으라고 오늘 메시지에 끊임없이 나온 겁니다. 단지 이 세상 즐기고 놀라고 이런 즐거움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 즐거운 일, 이걸 찾아야지만 몰입할 수 있고, 이걸 찾아야지만 더 깊은 충만함과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이 좋아하는 거, 남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 찾아다니라고 시간 다 보내잖아요. 왜? 그래야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왜? 그래야 부모님한테 칭찬받으니까. 왜? 그래야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니까. 왜? 그래야 친구들이 인정해주니까. 그래서 다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사랑할 줄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요.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지 쉽고 재미있게 즐겁게 살라 이런 차원의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선 바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관심을 나 안에 돌려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 비교를 많이 당해요. 우리는 계속 성적을 비교당하고, 연봉을 비교당하고, 뭐 사는 지역을 비교당하고, 집을 비교당하고, 아파트값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비교당하잖아요. 이러니까 우린 자꾸 시선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 상대방 시선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러죠. 이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거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시지프스의 언덕 언덕 느끼게 되는 거지. 끊임없이 밀어 올려도 다시 떨어지고, 밀어 올려도 떨어지고. 이 약속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아는 거. 그때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그 즐거움을 따라가야 내가 진정 몰입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진정 잘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발견했을 때 사회적인 부유함이나 인정과 명예는 따라오는 건데, 자꾸 우리는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사는 거, 즐거움을 찾으려면 먼저 찾아야 세상이 바뀐다.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공개하면,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직이라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이런 푸념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래요. 너무나 많이 봐서. 근데 그 즐기라는 게 먹고 놀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은 내가 나를 찾을 때 느껴지는 겁니다. 아까 그 NF 정원님이 했던 것 중에 그냥 뭐술 먹고 노는 거 재밌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진정으로 즐기면,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즐길 수가 있어야죠.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루 종일 TV 보고 영화 보고 나면 허무하지 않나요? 허탈하지 않나요? 내가 또 시간을 낭비했다, 허비했다, 내가 왜 이러고 시간 낭비하지? 이런 경우가 들 때가 더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진정 내가 뭔가 정말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고생하고 머리 써매고 해서 결국 그걸 다 끝냈을 때 몸은 녹초가 되지만, 와, 해냈다, 끝났다, 이럴 때 느껴지는 그 충만함도 있잖아. 이거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물론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저기 뭉친 마음도 있겠죠. 뭉쳐진 상처도 있겠고. 근데 들여다 봐야죠. 안 들여다 보면 해결되나요? 들여다 봐야지 해소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지면 다 사라진다. 이제 그게 앞부분에 메시지였고요. 그 우리 유대장님 몰입의 재미를 느껴보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왜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이 몰입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진정 나를 찾아야 돼요. 진정한 나. 우리 삶은 다이 나를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거울이 없이는 나를 직접 볼수 없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만 나를 볼수 있잖아요. 나를 직접 볼수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란 어떻게 해요? 마음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누가 건드려 주어지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요? 건드려 주어지마. 누가 거기 건드려 주어지면 거기 아픈 데가 있는지, 외로운 데가 있는지, 슬픈 데가 있는지. 그런 상황이 생기고 건드려져야지만 내 마음속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신호인 거예요. 나를 알아보는 신호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신호를 받으면 정작 화를 내죠. 원망하죠. 아, 내 안에 이렇게 슬픔이 있다니. 아, 저 사람이 날 건드려서 내가 상처받았잖아. 단지 내 안을 들어볼 신호를 줬을 뿐인데, 우린 이걸, 이런 경험을 더 화를 내죠. 그래서 이게 풀리기는커녕 더 응어리지고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내 마음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영상 곱씹어보니까 또 곱씹어보는 맛이 있죠. 그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저렇게 자글자글 메시지 하나씩 곱씹어보는 그런 느낌. 물론 이렇게 쭉 듣는 느낌도 있지만, 그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곱씹어 뜯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시간. 그래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여기까지 무시연구소 석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